예. 1번부터 해볼까요? 네. 예. 아, 제가 먼저 해야 되죠? 예. 네. Much will be done if you do, but try. 많은 것이 완료될 것이다. 만약 네가 노력한다면 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래서 벗에 뷰그 벗이 강조임인가요? 아니에요. 네. 은평이니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벗이 네. 여기 왜 왔을까? 일단은, 벗이, 편하지 않고. 이게 등위접사라면은 만약에 네가 하지만 그러나 시도한다면 의미가 좀 이상하죠? 예, 그 벗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품사가 등위접사인데요. 곧이곧대로 등위접사로 분석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에 동사 원형 있고 왼쪽에 동사 원형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의미가 안 통하죠. 그러면은 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 벗이 상당히 품사가 많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뭐 여기 여러 가지 있죠. 나중에 자세하게 하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등위접사죠. 앤드버 노와 같은. 근데 종부절이 몇개 있어요, 영어에? 종부접사가 세개 있죠. 명사절 이끄는 접사, 형용사절 이끄는 접사, 부사절 이끄는 접사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그걸 또 동시에 다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흔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사예요, only. 언니. 네, 부사일 때는 only다. 그래서 시도하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는 이 강조의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try가 이게 본동사거든요. 본동사 앞에 있는 동사들은 다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의 조동사 한번 볼까요? 강조의 조동사가 있나? 강조의 조동사 없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니까 네가 시도하기만 한다면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No one knows what one can do till one has tried. 누구도 없다, 아는 사람은 어떤 이가 till? 틸이 어떤 의미죠? 7위에서 품사 뭘까요? 언틸인가요? 예, 언틀과 거의 같죠? 아, 그러니까 너가 할수 있는 것, 아니, 어느 누구도 예, 알수 없다고 해야 되나? 로봇일까? 근데 여기 캔 없잖아요.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다. 아닐 리가 없다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있다 없다 하려면 대어리 주구문이 나와야 되잖아. 없는 말 집어넣지 마시고.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 할수 있는 것을. 그래도 원이 품사 뭘까? 품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에 한게 이제 뭐, 품사에 관해서 했죠. 뭐 명사라 명사하는 역할, 뭐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건데 분서의 기본은 품사예요. 원이 품사가 어제 세 가지 했는데 기억나나? 뭐만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제 했었는데 예. 형용사 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형용사라고 했죠. 그때는 하나 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 들이란 뜻이죠. 이게 부정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이 부정이란 뜻이 not, 뭔가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 안 들었으니까 그 은폐위가 다시 한번 해보지. One of the boys is my brother. 예. 그 소년 중 하나는 나의 형이다? 예, 원을 보통 명사로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형용사예요. 담임명사가 신났던 걸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가 신났던 걸 봐서 원이 보이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거요. One should keep the traffic rules. 누군가는 아,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트래픽 사람들은. 사람들은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My car is the blue one. 내 차는 파란색이다. 예, 이때 원은 칼을 가리키거든요.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의미하고 품사를 한꺼번에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빨리 이세 가지 중에 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죠. 왜 여기도 원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첫 번째 원도 사람이고요. 아,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tell, 이해? Till one has tried. 사람들이 시도하기 전까지는.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 사람들이라고 할 때요. 주어가 일반인 주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말로 굳이 옮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하기 전까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옮기면 되겠죠. 7은 품사 뭘까요? 접속사? 예, 뒤에 주어부 풀어보죠. 접속사예요.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죠. T라고 원티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T는 TILL 해가지고 L이 두 개예요. 반면에 원티를 할 때는 L이 하나예요, 이렇게.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ND. And if you try their best until they have been forced to. 뭐지? 몇몇 최선의 시도? 뭐야, 시도?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본동사 찾는 거거든. 본동사 찾기 위해서 일단 동사부터 먼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동사 뭐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일단 포스트랑 포스트요? 네. 포스트는 동사 원형이 ED잖아요. 아, 그러면 그리고 이거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과거분사형이에요? 과거분사?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동사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force는 그 동사할 때 강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동사의 과거형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force하고 to 사이에 명사 목적어가 딱 등장해야 돼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orce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또 동사가? 예, Best 동사가? have been 요구할 때 have가 동사예요. 또 하나 있는데? Try. 예, try죠. 두개 중에 어떤 게 본동사일까요? 주절이 동사. Try. 해야 될 try죠. 텐데. 왜 그럼 have는 본동사가 안 되죠? Until is 예, 접수가 접속사고 이게 종속접수가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종속절 이거 그래 끊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few try their best 이거 먼저 해석해볼까요? 몇몇이들이 노력한다, 그들의 최선을? 이것도 이 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표하고 어퓨 있잖아요. 이 표일 때는 부정의 의미예요. 어가 붙어야 긍정의 의미죠. 리틀도 마찬가지죠. 리틀에 어가 안 붙으면 부정의 의미고, 어가 붙으면 긍정의 의미예요. 요것만 해석해 볼까요? 예.
아, 저작은 예, 아무나 예. 쓰셔도 돼.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별로 없다. 네,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거의 없다. 두 번째는 I have a little money. 예. 나는 돈이 약간 있다. 네, 이게 리틀이요. 작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로냐? 제로는 아니거든요. 제로이려면 I have no money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약간 있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비유를 들죠. 예를 들어, 여기 술병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절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10원을 가지고 있어요. 수중에. 그럼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있는 거죠. 하지만 10원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리틀이나 얼리틀은 같은 양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주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를 거의 없다고 보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느냐 그 차이예요. 리틀 뭐냐 하면 약간은 있는데 한 10원 정도 있는데 그걸 돈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경우. 어리틀은 약간은 있는데 그걸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밑에 가볼까요? There are two children in the hall. 예. 거기에 예, 대화를 할때 대화는 거기에가 아니에요. 아무런 뜻도 없고요. 그냥 있다예요. 이걸 유도부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네. 주어는 few children이에요. 그 적은 애들이 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뭐가 돼. 해서 앞에 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디어 거의 없다. 홀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네. 어가 있고 없음으로써 해가지고 의미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구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거는? There are a few children in the hall. 예. 약간의 애들이 홀에 있다. 예. 셀수 있죠, 칠드런 같은 경우는. 근데 잘 네. 보세요. 여기서 주어가 few children이나 of children이거든요. 근데 동사가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명 이상은 있긴 있는 거예요. 두세 명 정도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홀에 한 열댓 명 있을 줄 알았는데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밑에 거는 뭐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몇명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어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표 앞에 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부정을 해야 돼요. 거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ry your best. 사람들은 거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뭐할 때까지요? 강제받을기 전까지? 예. 근데 투가 여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트라이를 투가 하나? 예, try their best. 원래는 이게 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부정사라고 불러요. 명칭도 알아두시면 좋죠. 잠깐만요. 있으려나 모르겠네. 없네요. 원래는 to try their best 이렇게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to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강제받을 때까지는 거의 아무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죠. 대부분. 그 다음 거 해볼까요? If only I could do such and such, size the despondent youth. 예. 서치 앤 서치가 무슨 뜻인지? 그렇고 그런 일을 할수 있다면, 만약 내가 그렇고 그런 일을 할수 있다면 예. 이 서치도 원래 품사가 뭐죠? 형용사예요. 성경사인데 두가 타동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사절에 놓여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생겼다는 걸알수 있다? 공대명사? 신디가 생겼던 걸 보는 거죠. 예,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예. 디스펀던트는 이게 디스펀던트. 낙담한 이런 뜻이에요. 낙담한 예. 젊은이가, 낙담한 젊은이가 예, 예, 한숨을 쉬네요. 한숨을 쉰다 이런 얘기죠. 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But nothing gets done if one only wishes. Yeah. 그러나 아무것도 완료하기 전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갯수돈 할 때, 이 갯이 매장시 돈파처럼 보여? 삼형식처럼 삼형식이에요? 그럼 이게 목적인가요? 더니? 더니 품사 뭐예요? 잠깐만요. 동산가? 동사 아니죠? 동산은 아니죠. 두 did done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형용사. 분사죠. 네.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이형식이에요.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P 있죠? 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라고 동사 부르잖아요. 수동태. 수동태. 예, gap 플러스 PP도 수동태로 쓰여요. 예, 비동사 PP만 수동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gap 플러스 PP도 수동태로 쓰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If 이어져 바라기만 하는 것은? 그리고 뭐. 여기서 근데 if도 해석해줘야죠. 만약 만약 사람들이 사람들이 바라기만 바라기만 한다면 하면, 네. 부사절이죠. 조건의 과절. 네. 바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번이요. 네. From the beginning of time, the tide has ebbed and flowed. 예. 시간의 시작부터, 예, 그 태초부터 하면 되겠어요. 네. 타이드가 뭐죠? 타이드가 조수죠? 밀물, 썰물 그거요. 예. 조석은 예. 에브, 에브 이게 잘 수, 자주 쓰이는 단어 아닌데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밀물이고 둘 중에 하나가 썰물일 거예요. 저도 자주 보지는 않는, 접하지는 않는 단어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썰물이라고 나오네요. 물이 빠지는 거고요. 플로우도 찾아보죠. 이것도 흐르던데, 이건 이제 물, 흘러 들어오는 밀물 같아요. 동사니까. 물이 네, 밀물이 되자. 밀려오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계속하면, 태초부터 예. 조석이 빠지고 들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들어왔다. 여기 have pp를 쓴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써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end를 뭐뭐 연결해줄까요? 엔드는 the tide. 더 타이드를 연결해 줘. 더 타이드하고 뭐 하고요? 더 타이드 플로 어아더아더 타이드 해즈 더 타이드 해제하고. 예 플로 어플로 플로드 예 플로우드요? 요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떼먹으시면 안 되는데. 아예 다시 해보세요. 엔드 뭐 여기 뭐 연결해줄까요? 야 그래 엔드는 헤드 밑에 애프터하고 플로드를 그죠? 앱도하고 플로우도 연결해줘서 해지가 다 동시에 걸리는 거죠? 연결. 해즈 PP, 해즈 PP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이요. From the beginning of time, light has flowed, darkness followed. followed darkness, 예. spring, winter, life, death. 예. 태초부터
빛은 어둠을 따랐고, 예. 스킬입니다. 프리. 이걸 어떻게 튀어나오는 겨울? 튀어나오는 겨울이요? 예, 그 다음에 스프링. 산과 죽음? 예. 봄과 이제 겨울, 산과 죽음을 따랐다? 예.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문장 구조가? 네. 이상해요. 일단은, 스프링 윈터는 여기 왜 나왔을까요? 대조된다. 계절을 뜻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대조되는 거예요. 거는, 해즈 팔로우드가. 네. 스프링 해즈 팔로우드 윈터. 라이프 해즈 팔로우드 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라이프 앞에 이 콤마 대신에 엔드가 있었으면 좀더 분명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엔드 좌우가 대등해야 되니까 세 개를 연결해 주잖아요. 네. 라이트 해즈 팔로우 다크니스 스프링 윈터 뭐 라이프 데스 이런 식으로요. 아 엔드 때문에 맨 처음이 절이니까 중간에 있는 게그 공통된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콤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콤마도 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표준은 이거죠. A, B, and, C.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A, and, B, and, C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A, B, C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콤마가 엔드를 대신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The earth and all in the boundless universe move with the ease of a bird in flight and the rhythm of its song. 지구와 경계 없는 우주의 모든 것은 예. 움직였다. 날라다니는 새의 안락함과 예. 그새새아 그것의 노래의 리듬과 함께 예. 예. 이것도 첫 번째 엔드가 나오네. 이거 뭐 연결일까요? 디얼스하고 All in올린더 boundless 예 universe가 되겠죠. 유니버스 예 bound는 이제 경계죠. 경계가 없는 우주니까요. 무한한 우주의 모든 것과 지구는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end가 문제네. 요 end는 뭐 연결일까요? The ease overboard 하고 the rhythm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날아다니는 새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그것의 노래의 리듬으로 움직인다.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 같아요. 예, 잠깐만요. 그리고 요 이스는 뭘 가르칠까요? 어드 버드가를 가르치겠죠? 이거는 이 정도 대충 하죠. 그다음 3번이요. My heart was set for her fake. shake and thought. 내 심장은 슬펐다. 예. 그녀의 For one's sake는 수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문맥상 볼때 그녀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은 그녀 때문에 슬펐다. 그리고
생각 때문? 뭐야? 이 도야 도, 소트가 아니라. 이게 도가 무슨 뜻이지? 하지만 나는 네, 비록 그렇게 하면 무모한다 안 돼. 할지라도 양보의 부사절 이끌어요. 잡박사입니다. 아, 문장이 저기 끝까지 왔구나. 예. I had a shift Shift. to love her. I found no consolation. 예. 비록 내가 시스는 그치다, 멈추다 이런 얘기죠.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긴 했지만 했지만, 그리고 나는 아니에요. 이게 멈추긴 했지만 그리워가 여기 없죠. 아, 심표에서 그리고 가냐, 그냥 네. 거기서 끊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엔드가 오만 개일까 이거. 일단 오른쪽에 첫 단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이제 접합사예요. 왼쪽에 접합 찾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이 접합사가 이 절, 여기까지 절까지 봤잖아요. 이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 요게 남죠. 그죠? 그래서 주절과 주절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종복절과 주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비록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쳤지만, 위안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녀하고 헤어져가지고 슬퍼하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슬퍼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랑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위안도, 편안한 마음,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 painful sense of emptiness had replaced the bitter anguish of before, and it has perhaps even harder to bear. bear. 하도 또 비에 배어 네. 고통스러운 공허한 감정은 예. 앵귀시가 뭐죠? 고뇌, 뭐 이런 얘기죠. 고통,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전에 쓰디쓴 고뇌로 바뀌었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목적으로 걸어야죠.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이전에 후디슨 고통을 뭐가 바꿨어요? 고통스러운 공허감이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인하고 헤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는 고통은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공허감이 밀려오죠. 그런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A가 B를 대신했어요. 능동태를 능동태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능동을 수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수동을 능동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이 주어와 목적의 관계를 정반대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오역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는 절대로 놓치지 안 됩니다.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 다음에 AND. And 그리고 그것은 예. 아마도 그것은 아마 더더욱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웠다. 자, 어려웠다. 이때는 뭐가 이렇게 가요? 앞에 painful sense.
그렇죠. Have sense of emptiness가 되겠죠. 예. 공허감이 아마도 참아내기 훨씬 더 힘들었다. 2분 다음에 비교급 나오면은 2분이 뭐 심지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네. 외워두시죠.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비교급 강조 표현이 있는데요. Still far, even much. 요네 가지 다음에 비교급 형용사 보면은 이게 다 모두 훨씬이란 뜻입니다. Much라는 것도 오긴 하는데 좀 드물어요. Still far, even much. 요네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비교급 강조. 그 다음에요. 러브 웨이 고앤 메모리 앳 리메인 메모리 웨이 고앤 릴리프 이븐 댄 May not come. 예. 사랑은 메이 메이 메이가 무슨 무슨 뜻을 어 알고 있나? 아마도 아니, 뭐 말할지도 아무튼 모른다. 아마도라고 메이는 첫 번째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뜻이 뭘까요? 허가요? 예, 뭐뭐 해도 된다. 이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여기서는 뭐 말할지도 모른다. 사랑은 갈지도 모른다. 사랑 갈지도 모르고, 멀지만 기억은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네. 남아있다? 예. 그 다음에 그 메모리. 기억은 갈지도 예, 모르지만, 메모리는 이제 사라질 수 있겠죠. 망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릴리프? 릴리프는 위안이죠. 안도, 안심, 뭐 이런 얘기예요. 릴리브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원을 익혀주시면 좋죠. 이 릴리브라는 단어가 원래의 의미가 리프트예요. 리프트가 뭐죠? 올리다? 네, 들어올리다 이런 얘기죠. 들어올리다. 보통 뭐 엘리베이터도 리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짐을 이렇게 진 상태에서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 뭐 안도, 뭐 이런 정도 의미죠. 그래서 안도는 온도는 이분들? 여기서 아무튼 네. 대는 그때고요. 이때 2번은 조차도예요. 2번 다음에 비교급 형용사가 와야만 훨씬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위안은 그때조차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주차도라고 해야 되나? 예, 대니 조차도니까요. 아니, 이번이 조차도고 대니 그때죠. 그다음 4번이요. There was also a beggar who had tried many ways to get money. 네. 여기서 원스가 이게 원스, 거지 아 예. 거지가 있었다. 한 거지가 있었다. 예. 예. 원스는요? 네. 원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때, 부사예요. 한때. 예. 한때 한 거지가 있었다. 예.
돈을 벌려고 수없이 노력한 한 거지가, 예. 한때 돈을 벌려고 수없이 노력한 거지가 있었다. 여기서도 직역하면은 많은 방법을 시도했던 이런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거지가 한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At last, he thought he would pretend to the dump. 덤브 할 때요, 이 M 다음에 B 나오면 영어에서 묵음이에요. 이 MB로 끝나는 게좀 있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읽죠? 툼. 그다음에 이거 밤. 폭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MB로 끝나면은 EP 묵음이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 덤은 벙어리 이런 뜻이죠. 벙어리에. 계속하면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했다. 그가 벙어린 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본인 척하다. 프리텐드는 뭐뭐 한 척하다는 얘기죠. 프리텐트도 본인 척 하는 게 해야겠다고 마침내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Now, one day, a gentleman who had known the beggar by sight passed by. 지금, 어느 날? 어느 날, 한 신사, 한, 어, 바이사이트가 그 거지를 알고 있는 한 신사가 지나쳤다. 그렇죠. 이 바이사이트가 심하면서 일단은 동사가 여기도 두 개가 되죠. Had known하고 passed by. 뭐가 분동사일까요? 패스트 바이 그럼 had known은 왜 패스트 분동사가 안 될까요? 앞에 관계 대명사 있으세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일종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관계대명사도 종법접속사의 일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명사를 읽은 데트하고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종법접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그 거지를 by sight, sight는 se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보는 걸 통해서 예전에 봐서 그 거지를 알고 있었던 한 신사가 곁을 지나친 거죠. by는 분사 뭘까요? 전치사. 전치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왔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는데 문맥상 알수 있으면 생략 가능해요. 바이 다음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럼? 더 그렇죠. 배고. 더 백어. 바이가 원래 의미가 곁에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거지 곁을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He went up to the beggar. And asked him suddenly, How long have you been dumb? 그는 거지에게 걸어갔고, 그에게 갑자기 물었다. 얼마나 벙어리였는가? 오랫동안 벙어리였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요. The beggar was taken by Surprised and quite forgot that he was dumb. 거지는 깜짝 놀라서 깜빡했다. 깜짝 놀라다는 뜻이에요. Be taken by surprise. 이것도 능동태를 한번 고쳐볼까요? 능동태 고치면 어떨까요? The beggar was taken by surprise.
서프라이즈가 두가 돼요. took the bag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놀라움이 그 배거 그 네. 거지를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배거를 데리고 간게 아니고 아마 그 배거의 정신을 데리고 가다 그 정도 의미라서 그래서 예. 그냥 놀라게 하다. 그래서 그 결과 놀라겠죠. 이 배거는 깜짝 놀라서 까먹은 거죠. 뭘 까먹었어요? 자신이 자기 벙어리라는 벙어리였던 벙어리인 척, 사실을 완전히 예, 완전히 잊었다니. 그렇죠. 그 다음에요. Yes, 예. correctly. Oh, ever since I was born, sir. 예.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쭉 이런 얘기죠. 예. 내가 태어난 이후로 쭉입니다요, 선생님. 뭐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기습당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요. I once met a woman who, having been left with a fortune, said that she would never feel free till she had gotten rid of her property. 예.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행운과 함께 남겨져 왔던 예. man said that with,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던 예. 네. Till she had got 그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까지 예. 네. 자, 일단은 동사에 다 밑줄 그어볼까요? 동사가 뭐가 Met 매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네. 네. Having been feel 네, 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she had, head. 헤드 같은 할때 헤드 같은 있겠네요. 예, 헤드 같은, 예. 하나 더 있는데요. 예, said that. said가 있죠. 이네 개, 네 개가 있는데 이네개 중에 본동사는 뭘까요? 제일 처음에 met, met이 예. 되겠죠. 예, 그리고 이 who said에 돼가지고 이 who가 관계대명사입니까? 예, 이거의 동사가 said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약간 이상한데요. 이 부분을 잘 놓치셨어요. 일단 이 문장의 원래 구문을 보면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He left a widow of fortune.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남겨줬다. 예, 근데 포천이 행운이란 뜻도 있지만 재산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재산을 남겨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매더 시톤 파크 레프트? 삼형식이요. 아닌데요. 제가 뭐 사람들은 삼형식을 가르치는데 예. 이거 provide A with B하고 동일한 구조잖아요. 네네네. provide her, 뭐, with, or else. 이거 어떻게 번역을 했죠?
그는 그녀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leave A with B는 provide A with B처럼 전체가 화형식 동사예요. with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 예, 허하고 사용식이죠. food인데 명사 명사인데 서로 틀리죠. 그 예. 화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가 그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었다. 이거 이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수동태를 논태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허가 she로 이렇게 올라와요. 예, she 그 다음에 was left 하고요. with put처럼 그대로 남기죠. 네, she was left with a fortune. by him이 되겠죠. 네, by him.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재산을 남겨줬으니까 그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물려 받았다. 이렇게 되는 물려받은 거죠.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he gave her a book 하면은 그럼 그녀에게 책을 줬다잖아요. 한 권을. 네.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Uh, She she was was given a book given a by book. him. 이렇게 되는데 by him을 생략해 봐도 되고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She was given a book by him. 그녀는 책을 받았다. 그렇게 예. 해야죠. 그리고 예. 주어졌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 네. 파형식의 수동태는 그 반대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주다의 반대말, 받다 해가지고. 맞다. 그래서 물려주다니까,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물려받다 하면 되겠죠. 네.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이런 얘기예요. 아. 받아서, 그래서 대띠하고 말했어요. 말한 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feel free 할 때, feel은 몇 단위씩 할까요? 이영식? 그렇죠. 프리가 이게 예. 이샤? 형용사니까요. 우리는 예. 뭐 우리 의식으로 하면 자유로움을 느끼다, feel freedom 이런 식으로요. 네. 명사처럼 처리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말로 옮기실 때는. 하지만은 문자 분석할 때는 형용사 같기 때문에 이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유로움을 느끼다, 자유로워지다 이런 얘기죠. 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뭐할 때까지 그가 그녀의 재산을 can read over는 제거하다, 다 써버리다는 얘기거든요. 재산을 다 써버리기까지 전까지는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possessions, she mentioned, maintained. made one, maintained, made one a slave and one become their servant and not their master. 이게 지금 became인데 시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야 돼. became The servant and servant and not their master. 예. 가진 것? 그녀가 유지하는 가진 것들은 예. 누군가를 그 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들의 종이 되게끔 하였고, 그들의 주인이 아닌 그들의 종으로 되게 하였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 요 엔드가 뭐만 연결될까요? 앞에 나온 뭐지? 절이랑 절 묶어지는 것 그쵸,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 포제스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 뒤에를 해석하면서 메이드로 네. 엮어버렸거든? 메이드로 엮일지 안, 수가 없죠. 이게 목적어 목적보호거든요. 네. 이게 목적어 목적보호가 될 수가 없거든. 이 사이에 동사가 와가지고. 네. 네. 그리고 she maintained는 이거 삽입절이라고 불러요. 양쪽에 콤마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이런 삽입절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앞으로 빼내세요. she maintained that 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maintained 목적어는 maintained 삽입절을 물론 이게
그 콤마가 없으면은 그가 주장한 재산은 이렇게 관계대명서를 해석 가능해요. 하지만 콤마가 있으면은 이거 살립자래요. 이거 다 앞으로 무조건 빼라 이러니. 나머지 다 해석해주면 돼요. 재산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대여가 뭘 가리킬까요? 돈? 저 퍼제션, 아니, 복수형이죠? 네, 퍼제션, 굿. 퍼제션즈. 그 재산의 종이 되고 그 재산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라고 그는 그녀는 주장했다 이런 얘기.